설교부의 양방은 목사. 안녕하세요. 저는 꽃마을부 조윤선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아,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니까 너무 신선하네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수원승부교회의 리더, 우리의 담임 목사인 이완 목사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이완 목사입니다. 박수! 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목사님 이렇게 흔쾌히 또 초청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출연 제안 받으시고 얻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사실 뭐 그렇게 깊은 생각 안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촬영하는 장소에 와보니 괜히 한다고 했나 보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듭니다. 네. 지금 주일 설교 때보다 좀 많이 떠시는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제목처럼 담임 목사님께 궁금했던 점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글 설문으로 사전에 우리 줄기부 꽃마을부 3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네, 34명의 청소년들이 많이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런저런 사항들을 질문해 주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 목사라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게 순서대로는 아니었어요? 아, 큰일 났네. 글쎄요, 어렸을 때부터 좀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진학했을 때 고민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나. 그러다가 한 수련회에 참석했었고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 생명을 다하라는 사인을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또 신학 공부하고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렇게 34.4% 11명의 친구들이 다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목사님도 게임을 하시는지. 네, 제 딸이 보고 있으니까 정직해야 될 것 같아요. 게임을 합니다. 오! 이건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롤플레이 이런 건 전혀 할 줄 모르고 이제 그 핸드폰으로 간단한 뭐 블락 맞추는 게임 뭐 이런 거 좀 정도 하는 수준이지.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목사님 그 청소년 시기가 네, 궁금한데요. 목사님의 청소년 시기는 어떠셨나요? 뭐 저라고 뭐 특별한 청소년기를 보낸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뭐 생각나는 건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또 나름 조금 한다고 그래서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와 집, 교회가 주된 활동 반경이었는데 제가 미션스쿨 영생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영생고등학교 화이팅! 화이팅! 네, 그래서 음악을 조금 잘하고 음악 선생님이 저를 좀 많이 이뻐해 주셔서 교내 뭐 합창대회 때 제가 뭐 피아노 반주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조금 과묵한 스타일이었고 뭐 교회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밴드팀에 찬양팀에서 밴드 활동도 했었고 뭐 율동팀도 제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남학생 율동 쉽지 않은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 뭐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기억이 나고 요즘 이제 제 딸이 허건날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다 보면 아 이건 좀 나를 닮은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는 별말을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때하고 그 라떼하고는 지금 2021년은 많이 다른데요. 이 뉴노멀 시대를 맞은 청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할지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훅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글쎄요. 뉴노멀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 정도 뭐 온라인이나 온택트다 뭐 이런 쪽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좀 바뀔 수 있어도 사람이 생각하는 거, 느끼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자기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관이라고도 말하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나. 내가 현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유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실수해서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 옵션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근데 공부 역시 뭐 학생의 본분은 다 네. 이제 공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단순히 이 공부 잘하기 위한 어떤 학생이 아니라 문제를 잘 풀어내는 지혜를 갖는 학생이 되는 게 저는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면서 문제 푸는 실력을 키우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인이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능력을 네. 지금 청소년 시기에 잘 개발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학업 생활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 우리 학생들이 한 질문을 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하나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예, 우리 한 명이 한 질문인데요. 네. 예, 보통 진로라 그러면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목사님에게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은 뭐 이거다. 이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다 라고 구분하기보다는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그 줄기를 좀 잡는다면 줄기 보니까 네. 네. 열매 맺기 전에 꽃망울을 좀 키운다면 좀 세 가지 정도로 좀 계급이다 여러분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올바른 일이어야 됩니다. 아, 네. 직업 네. 가운데 네, 네, 올바른 네. 직업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직업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뭐 도둑이라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건 굉장히 올바르지 않는 거죠. 뭐 그런 뭐 마약상이나 뭐 이런 올바르지 않는 일이 아닌 것.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우리가 직업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 재능과 좀 맞는 일. 나는 아이돌이 너무 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 슬픕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 있는 부분. 올바른 일, 그리고 나한테 재능이 있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좀 감사한 거 하면서 좀 즐겁게 해야지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짜증나고 그러면 그 일을 롱런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뭡니까 또 내 재능과 좀 맞는 일 이것을 한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좋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고 뭐 우리 목사님들처럼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도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그냥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타는 삶도 올바르고 또 내가 즐겁게 하고 거기에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으로 무엇을 하든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점점 더 질문이 이제 짙어지는 것 같은데 신앙에 대해서 친구들이 궁금해한 점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나요? 라고 많은 친구들이 무려 그 32명 중 45.2%의 학생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 알 수 있느냐. 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네. 관심 있는지 몰랐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두부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 한번 읽어봐라.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한번 읽어봐라. 일독 봐라. 네. 지금 어른들이 보고 있는 성경 책이 좀 어렵다면 조금 그 쉬운 성경 같은 성경책으로 일단 한번 읽어봐라. 그걸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맥을 좀 잘 짚어주는
시중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그런 책까지 제가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성경 전체를 좀 관통하는 책 하나를 참고하고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안에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가 깔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두 분의 목사님께 네.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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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이제 신앙 관련 주관식 그 질문들을 올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 중에 질문을 좀 여쭙겠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예,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도 힘들 때 어떻게 하냐. 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해도 힘든데 안 힘든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먼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살다 보면 힘들 때 엄마나 힘들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땡깡 부리듯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래 이래해서 좀 힘들어요. 뭐 누구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면 그 말하는 것으로 통해서도 좀 내 안에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기도할 때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이 안 풀릴 때 정말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하냐. 왜? 정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일이 안 풀릴 때 네. 저는 일단 멈춥니다. 네. 멈추고 일단 멈춘다. 아, 네. 네. 저는 풀릴 때까지 그냥 기도합니다. 아, 네. 네. 아, 이런 분 중에 무서운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왜 안 풀릴까? 그러니까 이 안 풀리는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뭘 가르쳐주길 원할까? 어떤 목사님이 그 풀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한별 목사님이라는 분이 풀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푸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안 풀어주시는 까닭은 그 안 풀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배우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안 쓰던 근육을 쓰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운동하다 보면 그 근육이 강해져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안 풀리는 일을 잘 극복해 나가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 풀릴 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스톱하고 왜 안 풀린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조 목사님처럼 다시 그 일을 계속 해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아,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아,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이런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면 과연 어떤 느낌인지 기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 같은데 그런 질문 해왔어요.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네. 여러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우리 느낌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맞아, 맞아. 그냥 신으로 말하죠. 맞아,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느낌 별로 안 가져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대화를 그냥 하듯 하나님께 기도를 그냥 하는 거죠. 뭐 어떤 느낌이 들면 기도를 잘한 것 같고 어떤 느낌이 들면 오늘 기도가 왠지 껄쩍지근한 것 같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네,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나는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맞아. 나 혼자 말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찰떡같이 알아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친구들과 대화할 때 갖는 느낌처럼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좀 친한 친구 사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속마음을 이제 터놓을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 100% 여러분 있잖아요. 비밀 친구. 그 탑시크릿 친구라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기도를 하라. 네, 그렇게 여러분에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친구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타주, 타로, 사주, 이름 장명석
연애운, 공부운, 미래운 같은 거를 보면 안 되냐고 네. 질문해 왔어요. 네. 하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전보러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진 찍힙니다. 잠깐, 잠깐. 네, 왜 타주, 뭐 타로, 뭐 이렇게 점 이런 거 왜 갈까요?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찾아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 뭐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요. 사실 재미삼아 했다가 죄가 된 거예요. 네. 죄란 옳지 않은 일이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점을 치거나 뭐 타주 같은 거 보는 거 절대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함 받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베스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두고 네. 안 되는 길로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이상한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또 그 인도하심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냥 내 나름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신뢰할 만한 믿음의 어른들 여기 두 분의 목사님들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런 고민이 있다고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같이 좀 고민도 해 달라고 말해준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같이 길을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의 불확실성보다는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앞날이 개척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줄기 그러게 몸이 너무 크지 않나요? 아, 뼈를 때리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줄기부 꼬마얼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로 마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이번 꼬마얼부 줄기부 연합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미래의 불확실성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에 대한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공부 중에 또 노는 중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